안녕하세요, 요미티비입니다. 얼마 전에 감송필름님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유튜버이자 영상 제작자이자 직장인인데요. 감성 넘치고 멋진 콘텐츠 그리고 영상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감송필름 유튜브 채널 추천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요. 콜라보의 주제는 스튜디오에서 아이폰으로 모델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순정앱으로 촬영하고 순정앱으로 편집까지 하는 것이었고요. 감송필름의 경우는 헬라이드라는 앱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공간이 아늑하고 넉넉했는데요. 감송필름님 영상에서 자주 보이던 공간이기도 했네요. 사진 촬영에서 빛이 중요하다는 것,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부분인데요. 빛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평소에도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하곤 합니다. 그게 스마트폰이던 카메라든 말이죠. 이 스튜디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모델로 빛이 딱 예쁘게 떨어지는 시간대이기도 했고요. 감송 채널의 영상이 특히나 자연광이 참 예쁜데요. 그 비밀을 조금은 알아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가 드레스를 입은 여성으로 변하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1 프로 인물 모드로 저의 경우 주로 촬영을 했고요. 워낙 빛이 좋은 곳이라 크게 보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카메라와 관련된 영상에서 편집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요. 먼저 빛이 좋은 곳에서 촬영하시고 편집 앱은 조금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입니다. 자, 그럼 결과물과 편집 과정입니다. 이번에 iOS 13으로 넘어오면서 꽤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자,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진은 인물 모드로 촬영이 됐습니다. 광각 또는 망원 두 가지로 촬영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이번에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뭐 심도도 조절이 가능하죠. 이건 F2.8이라고 합니다. 1.4로 했을 때 배경이 좀 더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F16으로 놨을 때는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도 표현이 사라지죠. 저는 인물이 조금 더 부각되도록 한 2.0 정도로, 2.2 정도,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이 자동 모드를 잘 씁니다. 왜냐하면 요거 하나로도 꽤 쉽게 화사하게 사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바꿔줘서 잘 사용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정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노출 값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정도 노출을 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밝게 해볼게요. 피도를 좀 올려서 조금은 밝은 느낌으로 표현해 주겠고요. 하이라이트는 밝은 쪽만 조절해 주는 겁니다. 창문이 이제 가장 밝은 쪽이잖아요. 좀 끌어내리면 좀 어두워지죠. 너무 또 많이 올려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조금 더 햇살이 들어오는 기분을 내줄게요. 자, 그리고 그림자는 어두운 쪽을 조절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움직여보면 어두운 쪽만 유독 더 어두워지는 특성이 있죠. 이건 조금 더 끌어내리고, 대비라는 건 밝고 어두움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런 건데요. 올리면 진득하게, 내리면 좀 심심해집니다. 밝기는 뭐 충분한 것 같으니까 스킵하겠고요. 블랙 포인트는 가장 어두운 검은색을 좀 내려줄 것인가 올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살짝 끌어올리게 되면 좀 감성적인 사진이 됩니다. 뭔가 뿌연 막 같은 게 하나 드리워져 있는 느낌을 내주는 사진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채도 컬러를 더 넣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고요. 색 선명도도 비슷한 기능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르거든요. 저도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시면서 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뜻함,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죠. 이 부분도 꽤 잘 작동합니다. 약간 해가 지는 느낌이니까 조금 더 노란 기운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건 틴트인데 이것도 값을 조절하면서 적절히 원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선명도를 올리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선명해집니다. 너무 올리면 다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려주면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살겠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감소가 있는데요. 야간에 찍거나 이럴 때는 노이즈를 어느 정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광이 좋을 때 찍었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네트라는 건 이 테두리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살짝 올려주면, 많이 올리면 이런 느낌. 살짝만 올려줘도
중심부 피사체에 조금 더 집중되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한 장 편집해 봤고요. 이번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 사진인데요. 해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다소 좀 어두워서 그쪽을 좀 밝게 올리는 식으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 보정을 하면 AI가 똑똑한 것 같아요. 잘 살리죠? 피도를 조금 올려서 피도가 이제 얼굴 밝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노출인데 피도 쪽이 조금 더 얼굴빛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최대한 올려서 얼굴을 좀 밝게 해줬고요. 또 뭘 해줄까요? 블랙 포인트를 조금 끌어올려서 살짝 막이 낀 그런 느낌으로 색 선명도를 조금 올려서 볼터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겠고요. 노이즈 감색 그대로 두고 비네트를 살짝 올려서 인물에 좀 초점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완료! 자,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이 너무 좋아요. 자동 먹이면 일단 제가 원하는 것과 꽤 비슷하게 손쉽게 만들어주는 피도로 조금 더 이건 너무 올리니까 좀 과한 느낌이 드는군요. 이 정도 올리고 대비를 조금 빼볼까요? 너무 좀 진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대비를 좀 빼겠고요. 블랙 포인트를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고 살짝 차가운 느낌을 한번 내볼까요? 좀 따뜻하다면 살짝 차가운 느낌 파란색을 좀 더 부각을 시켜볼게요. 머릿결 디테일을 위해서 조금 더 선명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없을 때와 있을 때 머릿결이 조금 더 선명해지죠? 비네트를 살짝 넣어서 역시 인물에 조금 더 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속눈썹을 좀 부각되게 흐림 효과를 좀 더 줘볼까요? 이건 너무 분리가 됐죠? 한 4 정도까지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동 먹이니까 피부 톤 너무 예쁘네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조금 더 피부 톤이 생기있게 따뜻함 추가해주고요. 선명도를 조금 더 올려주고 비네트 살짝 요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요. 요것도 한번 편집해볼게요. 자동만 먹여도 되게 좋습니다.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원본 자체가 사실 좋아서 선명도 조금 올려주고 비네트를 약간 줄 건데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V스코라는 또 앱이 있잖아요. 요것도 필터를 잘 찾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편집까지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콜라보 기획을 진행해 준 감성필름과 모델이 되어 준 분께 감사를 전하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염.